자, 그러면 저희도 연미사님 없으면 작동이 잘안 되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기다리시는 거는 좀 걱정이 네. 많아요. 이미 지금 장전에 보니까 아, 그러니까 말이야. 1.5 코스피, 코스닥은 2% 정도가 지금 네.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고요. 사실 물론 이제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 지수는 올라가요. 조금이라도. 뭐그 점은 다행이긴 한데 일단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좀 반영이 안돼 있었죠. 급락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 오전에는 좀 충격을 좀 일부 받으면서 시작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거기다가 워낙 지금 코스닥이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외국인들 매도도 좀 너무 많은 상태인데 그게 결국 또 약간 그 실적 이슈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고밸류를 봤던 기업들의 좀 실적이 자꾸 미스가 또 나다 보니까 네. 매도가 좀 나오는데 거기에 또 공매도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하락폭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제 미국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가 당연히 좀 투자 심리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출발은 좀안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오전에 좀그 급락 출발 후에 그래도 좀 회복이 될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현재 네. 시장은 뭐 급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700선 부근에서 아마 출발할 것 와. 같고요. 예. 코스닥도 좀 많이 빠지는데 그 짐바다가 아니라고, 어? 그저 고참들이 네. 연이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 일단 이제 근데 이제 이 러시아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한1% 정도 빠졌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8%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좀 오르는 기업은 이제 국제 유가 급등하다 보니까 S오일이 한2% 정도 반등을 네. 일단 해줬고 그다음에 HMM이 1.8%, 해운주는 좀 견조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금융주도 강세로 좀 출발을 했고요. 대부분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한4% 정도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또 CJ 대한통운, 삼성 SDI 이런 기업들 또 현대오토에버도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오늘 한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 저거는 1에서 이제 한저 BYC 하나 단일 2% 종목에 아, 넣었는데 BYC만 플러스 났구만. BYC만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3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1.09%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800개, 상승이 65개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르는 기업이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네. 동국제약 정도고요. 나머지 이제 거의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일단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나 컴투스 게임주, 첨보 같은 이제 2차 전지, 또 서울 반도체는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도 한3% 가까이 빠지고 있고 통신 장비 업종도 오늘 좀 분위기들이 좋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 다 빠지면서 한마디로 이제 전쟁에 대한 좀 약간의 이제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일단 오전에는 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지난주 충격에 의해서 오늘도 지금 1.89%나 지수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60까지 좀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하락 종목 수가 1,350개 정도 되고 상승 종목이 76개입니다. 그래서 2,300개 기업 중에 거의 한 2,150개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 분위기는 뭐 너무 좀안 좋게 시작을 했고요. 다만 이제 출발과 다르게 수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도 사고 있고 코스닥도 일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는 외국인은 좀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기관 투자들도 일단 오늘 급락 출발은 했지만 연기금이 한 58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일단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업종은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사고 있고
게임 업종 좀 파는 것 같아요. 인터넷하고 게임 같은 서비스 이메일 업종. 같은 것들이 일단 양전을 하는군요. 네. 코스닥에서는 일부 좀 동안 엄청 빠졌는데.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는데 아마 그 게임주나 소프트웨어 이쪽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오면서 코스닥에 좀 게임주들 뭐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면요.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하는데 유가 관련주가 어쨌든 올랐고요. 정유주라든가 석유 관련주 이쪽 섹터는 오늘 좀 급락에도 불구하고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의 업종은 뭐 거의 그냥 다 하락입니다. 하락세고 많이 빠지는 업종이 오늘 좀 두산중공업이 좀 출발이 안 좋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이 한 3% 가까이 밀리고 있고 건설주라든가 뭐 2차전지 소재, 장비 이쪽 섹터 그리고 항공주들, 뭐 여행 업종, 리오프닝 관련주도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지금 분위기가 다 안 좋아요. 뭐 면세점도 좀 빠지고 있고 화장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렇게 업종 가릴 거 없이 그냥 정유 업종 빼고는 그러니까 유가 상승 수혜주 말고는 거의 그냥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낙폭은 조금 줄었군요. 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일단 그동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정말 많이 팔았는데 지금 이제 5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 많이 사고 있어요. 540억 정도 저가 매수는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오늘 장 끝까지 이어진다면 그래도 코스닥 좀 낙폭은 줄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네. 지금요 뭐 경기 안 타고 네. 네. 아, 그 실적들이 네. 괜찮아요. 오늘도 그 CJ 프레시웨이도 그 식자재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 올리면서 오늘 한 6%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그래서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음식 업종도 한번 봅시다. 저요? 정프로 어떤 게 볼 게 뭐 있나요? 야, 올 블루구나. 블루죠. 아,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이건 아니. 지금 그냥 앉아서 얼마가 날아간 겁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죠? 제가 잘못한 건가요? 오늘도 다들 입국 다 하실 거예요, 오늘? 좋습니다. 저 혼자라도 열심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십시오.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It's not fair. Fair? 네. It's not my fault. It's not fair. 자, 또 가볼까요? 네. 이번 주 뭐 일정 같은 네, 일정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게요. 오늘은 이제 종가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MSCI 지수에 오늘 이제 편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실적 발표에서 주목하실 건 이제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요. 실적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2월 16일 날은 이제 중국의 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요. 그날 이제 FMC 의사록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파죠. 제임스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또 요새 0.5%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말을 또 갑자기 또 바꿔서 시장을 또 긴장시키고 있는데 2월 17일 날 좀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그 2월 17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미룬 상태인데 결정이 날지 한번 지켜보시고 2월 18일 날은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 신라젠도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그게 최종이죠, 최종. 예, 최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기시미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났는데 일단 시장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나도 회사에서 또 이의 신청을 하면 또 이거 무기한 또 연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18일까지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정 봤고요. 네. 보고서 또 좀 참고할 게 있을까요?
예.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이 요새 이제 백화점이나 뭐 화장품 회사들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확실성적인 요인들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주들 뭐 특히 저번에 신세계도 엄청난 실적을 좀 내줬는데 특히 이 소득 중위층이 좀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여행을 좀 안 가다 보니까 백화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백화점이 괜찮고 만약에 근데 여행이 재개되면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여행 재개 시점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재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오히려 면세점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4월 중순 보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요? 네. 지금 일본도 지금 열었습니다. 네, 그거 우리 참고해야 됩니다. 열었다는 게 관광객? 네. 네. 일본은 아예 입국이 다 금지돼 있었죠. 네, 네, 맞아요. 호주가 지난주 열었죠. 네. 호주 열고 일본 열고 유럽은 이미 열려 있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네, 뭐, 자가격리 사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격리만 해제되면. 아 뭐 근데 실제로 가지. 로마니 이런 데 들들 한대요. 유럽 벌써? 사람들끼리는. 네, 유럽, 아, 사람. 유럽 사람들끼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 어? 그래 이제 좀 갑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 우리 주가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왜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조업 베이스에서 제조업의 물건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네. 서비스를 사잖아. 그러니까 아. 돈을 어디다 쓰나. 우리가 그 2020년에 우리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물건을 사는 데 집중했거든. 아. 그러니까 물건 되느라고 우리가 바빴던 거 아니야. 글로벌 리스타킹. 근데 이게 만약에 여행이 재개되고 평상시대로 돼버리면 돈을 식당, 관광지 에? 이런 데 쓴단 말이야. 그러면 뭐 호텔 신라는 괜찮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우리 제조업 베이스는 별로 안 좋은 거지. 아니, 그럼 됐어요. 전. 그거보다도 더 제조업 베이스 많잖아 자기가. 제조업 저 뭐 있지? 뭐 이 다 제조업인가? 근데 이게 그 어, 그게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오히려 근데 우리 뭐 한국이 가장 또 피해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이런 경제 재개가 안 되면서 생산이 안 됐잖아요. 사실 수요는 많은데 생산은 병목 현상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하면 병목 현상이 또 풀릴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또 우려도 되는데 병목 현상 해소 차원에서는 또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양면적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빨리 예. 유럽이 풀리는 게 아니라 동남아가 풀려야 돼. 동남아 풀려야 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 있잖아. 네, 필리핀 네. 이런 데 네. 이런 데들이 활성화돼야 돼. 필리핀도 일부 지금 저 풀리고 있어요. 몇몇 저 제한된 그래? 지역에 있어서. 필리핀 뭐 나오면 두테르테한테 뭐 잡혀가잖아. 대리도만 거기도. 어? 네. 아 하여튼 제가 볼 땐 4월에는 이제 풀리지 않을까. 그게 또 돼야 이제 정프로님 갖고 계신 그 통신 장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지국 설치 못 하거든요. 아 빨리 해야죠. 사람이 가서 설치해야 되니까. 언제 5G도 이거 다 깔 겁니까? 빨리 깔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여행 재개 시점은 사실 뭐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네. 뭐 면세점이 오히려 그때는 좀 좋을 수 있고 화장품 쪽은 좀 격세 이제 세웅지마라는 좀 표현을 하셨는데 2017년에 사드 보복 조치 이후로 그 아모레퍼시픽은 면세점 이제 브랜드 훼손 가능성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대요. 근데 당시에 2017년 이후로 LG생활건강 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LG생활건강이 그 후로 이제 성장을 엄청나게 했죠. 사실은 중국 쪽에서 후라는 브랜드가 예,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은 좀 LG생활건강이 이렇게 중국 매출이 늘고 난 다음에 좀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한 건 좋았는데 이제 뭐 세컨 럭셔리 브랜드라든가 그러니까 브랜드를 좀 더 갖고 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후 다림불 단일불 예. 장사되는 거 예. 예. 그리고 넥스트 레벨이 필요했군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중국 외에서는 인지도가 좀 너무 약한가 봐요. 중국에서 후라는 브랜드가 막강한데 아. 다른 쪽으로. 후라 후가 제가 중국의 중국 네, 사람들 딱 취향에 맞게 만드는 거야. 병도 다 황금색이고.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성공은 한 거죠 사실은. 제대로 성공을 했는데. 왕후 할 때 그 후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 생각은 지금 이제 어쨌든 꺾여 버렸잖아요. 주가도 많이 그 후를 좀 대비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중저가 시장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LG생활건강이 좀 그 후에 대비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 지금 사실인데 또 아직까지 뭐 중국이 확실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2월 중순 이후로 중국 화장품 수요 회복 여부가 좀 관건이고 이게 동계올림픽이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데이터들 보면서 화장품주들은 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코스맥스나 그 한국콜마 같은 ODM 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쪽에 수주들은 많이 들어오는 좀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데이터들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가가 마이너스 90 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90%? 네. 있죠. 있죠. 있어요? 네. 실제로 아니까 그냥 뭐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냐는 있어요. 거예요. 있죠. 있죠. 마이너스 90? 네. 가능하죠. 정치 테마주 고점에서 하면 마이너스 90 바로 가지. 아, 10배 올랐는데 제자리 가면 90% 되는 거 아니에요? 그 OCI가 그랬잖아요. 60만 원짜리가 2만 원 갔었잖아요. 아, 그래요? 60만 원 2만 원 갔어요? 60만 원에서 2만 원 갔어요. 그럼 몇 프로야? 네, 그 코로나 때, 그 2010년 그때 태양광 화랑일 때 60만 원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도 지금 증자를 많이 해서 그렇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 과거 고점 대비하면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많지. 그리고 사실.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지금 뭐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옛날에 감자 몇 번 했거든요. 그거 계산하면은 아직도 옛날 고점을 회복을 못했어요. 신풍제약 지금 신풍제약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신풍제약 20만 원 했다가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정도. 그러니까. 네. 고점에 잡으면 그렇게 돼요. 불과 이거는 뭐,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지 뭐 사실. 그래서 이제 너무 막 급등하는 걸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고점에 잘못 물리면. 아니, 저는 이제 70이 이제 마지노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70 혹시 마이너스가 더 되면 뭔가 이렇게 저 금융감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공부조 형식으로 좀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게 없네. 예. 아, 근데 이거는 좀 같이 좀 도와주는 또 거래도 잘 돼 또. 그 가격이 거래도 잘 돼. 그런데 리포트도 나와 또. 아이구야. 자, 또 다른 리포트 있습니까? 하긴 마이너스 90%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는 상패나 마찬가지야. 네, 거의. 안 팔고 있으면. 아, 그냥 효과가 이건... 생긴다는 거지. 아니 뭐 거까지 아직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저는. 야, 요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난 섭섭하네요. 야, 그러잖아. 다시 2%대 빠지네. 코스닥이. 아. 음식료 정도가 버티는군요. 네, 방어주하고 응? 경기 방어주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물론 뭐 오늘 수급이 나쁜 건 아닌데요. 일단 시장 지금 분위기 자체는 혹시 뭐 전쟁 이게 전쟁도 전쟁인데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를까 봐. 에너지 쪽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도시가스 뭐 이런. 거기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 또 곡창지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밀, 네. 밀 같은 것도 수출 많이 하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리스크가 아. 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또 반, 러시아가 반도체 소재 수출하는 것도 있고 제재를 당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도 안 좋죠 사실. 그래서 네네네. AMD가 한 10%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AMD 주가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네, 정리할까요? 네. 네. 그저 오늘. 우리 저 우리 연미사님 가시기 전에 그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 몇 주 전에 우리 연미사님 그 사칭하는 문자가 전국적으로 네. 돌아가는 네. 거 저희도 한 번인데 저게 어제부터 좀 돌아가지고 어? 뭐야 김프로님이? 김프로님이시네. 아, 왜 저런 문자 보내지 마시라니까 지금 2189% 이상의 수익을 봤대 30억 가량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 진짜 많이 드셨네. 진짜 한번 잡히기만 하면 진짜 아구창을 날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응? 김프로님 나온 방송만 봐도 응? 이게 거짓말인 걸 아는 게 저기 이번에 2월 주린이 분들을 위한 단타교실이라고 돼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저 단타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 아 그러니까 어제 나한테 전화가 한 50통 정도 왔어요. 이거 너 맞냐고 그래서 내가 아 그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막 구체적으로 쓰니까 네, 너무 구체적으로. 아 나 진짜 안 그래도 자,
장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오후 3시에 네? 방 잠기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저 김동완 돈 많습니다. 구독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내가 진짜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내가 진짜 발본색원 하는데 남편이 왜냐면 김영익 박사님도 지금 네, 엄청 피해. 아, 맞아. 김영익 박사님도 그거 있어요. 박사님? 어? 야. 그러니까 아, 진짜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같은 데 같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게 막 최고의 발악 같은 것 같아. 진짜. 야, 근데 그 멘트는 똑같네. 저 염승환 돈 많습니다. 저 김동완 돈 많습니다. 2천 몇백 퍼센트 먹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아, 저 당연히 뭐 속지 않으시겠지만은 근데 저것도 말이죠 피해자가 있어야지 저게 뭐 처벌을 한다는 거야. 네. 에? 저런 사칭 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기도 그렇죠.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통 서버가 막 중국 같은 데 있어가지고 아, 추적하기도 네. 되게 힘들고. 아니 그 저거는 진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실 안 속으실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안 보시는 분들이 문제일 거야. 네, 안 보시는데 뭐 김동완이 누군데? 뭐지다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 진짜 있거든. 어 그래? 그리고 아. 이런 분들이 아마 속으실 가능성이 높아서 아 이거 좀 처벌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돈 많습니다가 뭡니까? 2,100% 먹었다고. 정프로도 조만간 문자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프로는 이렇게 되겠지. 제가 거꾸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정프로 집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범죄지 범죄. 나는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염이사나 뭐 저 김영익 박사님한테 내가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약간 좀 덜한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내가 당하니까. 네. 어제 저녁 때 정말 빡치더만. 어? 안 그래도 주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 나도 지금 그런데 뭘 내가 가르쳐 줍니까 지금 제가. 네? 그러니까요. 에이. 하여튼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가 경찰서 기다리고 있어. 네. 피해 없으시기를 혹시라도 주변 분들이라도 이런 거 혹시 뭐 문자 받으셔서 고민하고 계시면 빨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3%는 물론이고 저희 출연자분들 저런 거 하실 일이 없습니다. 네, 절대로 저런 거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